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형용사 부사 파트에서 단골 출제되는 어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틀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던데.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네. 선생님이 주의를 줬던 그겁니다. 오케이, slow, busy, kind, careful. 그래서 1, 2, 4, 5. slow는 느린. 어떤 느린, busy, 어떤 바쁜, kind 어떤 친절한, careful 어떤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 이러면 되겠죠. 어쨌든 slow, busy, busy man, 뭐 slow car, kind girl, careful man, 뭐 careful woman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시들인데 love만 명사죠. 명사로서 뜻이 뭡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 사랑하다. 동사로서는 사랑이죠. lovely의 뜻은 사랑스러운. 그렇죠. 얘가 어떤 시죠? 사랑스러운. 명사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애들은 형용사 부사입니다. 느린 느리게, 바쁜 바쁘게, busily 바쁘게, kindly 친절하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얘만 어떤 시죠?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외에도 뭐 friend가 friendly 라는 경우도 마찬가지 love lovely처럼 형용 명사에 l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그런 경우니까 주의하시라. 오케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당연히 do you need much pens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much 뒤에는 그거죠.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양이 많은 이란 뜻이죠. 양이 많은. 그 much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되는 거 또 뭐가 있죠? little. 그렇죠. little과 little. little 이런 것들도 있죠. 또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이에 반해서 some 뒤에는 복수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some 북이 오고 싶으면 some 복수고 some time, some money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any도 똑같고요. 오케이.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뭐뭐 둘 중 하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a few나 few 뒤에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쭉 했었습니다. much milk 많은 우유, much food 많은 음식, much money, much water 많은 돈, 많은 물. 오케이. 자, food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 food나 fruit 같은 명사들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food 같은 경우에 어떨 때 foods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fruit도 마찬가지 fruits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뭐가 차이 나느냐? food가 무슨 뜻일 땐 그냥 음식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상위에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를 얘기할 때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음식들 음식의 종류가 많다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프루트도 마찬가지 과일이란 뜻인데 프루트 자체는 과일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 뭐를 얘기하는 내용에서는 과일의 종류가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일 때는 이와 같이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자, 그리고 여기 water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water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사전 쓰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잘 안 쓰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water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봅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세한 뜻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요. 명사로서 물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에 you라고 써있죠. 이게 you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uncountable none이라고 해서요. 셀 수 없는 뜻이다. 이런 뜻일 때 셀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 you라고 써있죠. 물이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전이 안 나오네. 근데 이 사전이 좀 부실하네. 근데 water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수채화 그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채화 그림. 그때는 waters로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뭐 water는 무조건 복수형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water가 물이란 뜻일 때는 복수형이 안 되고 뭐 수채화 그림 이런 뜻일 때는 waters에서 복수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뭐 time도 마찬가지죠. time 같은 경우에도 얘가 시간이라는 의미일 때는 셀 수가 없지만 번이나 횟수란 뜻일 때는 뭐 many times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뭐 two 뭐 three times 하면 세 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뭐 time은 무조건 못 세, water는 무조건 못 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food나 fruit도 마찬가지고요.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오케이, 못 들어가는 거 노란 말이죠? 네. His sister is a kindly girl은 안 되겠죠? 네. 오케이, 왜 안 됩니까? 친절하고. 그렇죠, 여기에는 무슨 시 들어갈 자리입니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그의 여자 형제가 어떤 girl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cute, 어떤 귀여운, 어떤 키 큰, pretty 어떤 예쁜, smart 어떤 똑똑한. 나머지는 전부 다 형용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녀석은 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명사. 그렇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kindly는 친절하게라는 무슨 시기 때문에 어찌지. 그렇죠. 어찌 걸은 말이 안 되죠. 어떤 걸은 말이 되지만 어찌 소녀는 말이 안 되죠. 어떤 소녀라고 해야 되겠죠. kindly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kind. 그렇죠. kind라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뭐 그러면 lovely girl 됩니까? 아니요. 네. 되죠. 네. 그렇죠. ly 붙었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되는 거다. 형용사. 형용사면 되겠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그럼 Mr. Jones threw them away. 맞나요? 네. 그 다음에 Why don't you try on it? 되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Angela took her gloves off. 되나요? 네. 그 다음에 Tony put it down on the chair. 네요. My uncle turned on the computer. 네요. 그래서 4번, 4번 빈출 유형,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는데 제목은 뭐예요? 이어동사. 그렇죠. 이어동사죠. Two words verb죠. 됐습니까? 그러면 2번은 바르게 고치면 Why don't you try it on? Why don't you try it on? 해야 되겠죠. Why don't you try it on? 의 뜻은? try it on. Try on. 뭐 하다? 입으시다. 시험 삼아 입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입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그렇죠. 권유하고 제안하는 표현이죠. 네. Why don't you try it on? 그거 한번 입어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그러면 throw away가 뭐인데 throw away의 뜻은? 버리다죠. 그러면 Mr. Jones 씨가 그것들을 버렸다라는 뜻으로써 여기서 threw away them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4, 5에서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게 보이죠? 네. 문장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보이죠? 네.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3번하고 5번. 그렇죠. 3번하고 5번은 3번 같은 경우에 Angela took her gloves off 해야 되고 Angela took off her gloves. 마찬가지 turned on the computer도 되고 turned the computer on도 되죠.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은 무슨 어가?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명사란 말이죠.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끝에 가도 되고 사이에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거죠. 3번 같은 경우에 사이에다 집어넣은 거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끝에 간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답이 두 개지만 나머지 애들은 사이에다가 다 낑가 놔야 되는 거죠. 여기 put it down 해야 돼요. put down이 다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take off 뭐 하다? take off 뭐 하다 벗다. 그럼 입다는 뭐 했어요? 입다. 그렇죠. put on이죠. 또 take on 하지 마시고요. 입다는 put on이고 벗다는 take off다. 켜다 turn on. turn on. 끄다 turn off. 그렇죠. 그럼 put down은 뭐 하다? put down. 내려놓다. 토니는 그것을 의자 위에 내려놓았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이어 동사는 뭐 throw away가 무슨 뜻이냐, try on이 무슨 뜻이냐, take off가 무슨 뜻이냐, put on이 무슨 뜻이냐, put down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사이에 낑가도 되고 끝에도 가도 된다. 하지만 them이나 it과 같이 대명사가 왔을 때는 반드시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법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open 무슨 부사? 인도 부사. 그럼 뭐죠? 뭐 그 무슨 뭐 규칙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데? 조비디 일반화. 그렇죠. 조비디 일반화. 또는 뭐 들어갈 자리? 낮 들어갈 자리. 그렇죠. 낮 들어갈 자리. 그럼 my grandmother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할머니께서
K-POP을 들으신다죠? 네. 언제 들으신답니까? 여가 시간. 그렇죠. In her free time. 시간 있으실 때 여가 시간에 K-POP을 들으신다. K-POP 들으면서 막 춤추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의 할머니가 안 들으신다는 뭐니까? My grandmother doesn't listen. 그렇죠. Doesn't listen이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listen이 무슨 동사 바로 여기선 일반 앞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의 앞인 일본 위치에 my grandmother often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주 들으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빈도 부사의 위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밑줄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쳤어라. Mike got up lately this morning, so he missed the school bus. 그래서 마이크가 최근에 일어났대죠? 언제? 오늘 아침 최근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가 스쿨버스를 놓쳤다. 최근에 일어나서 놓쳤겠어요? 늦게 일어나서 놓쳤겠어요? 늦게 일어나서. 그래서 lately가 아니고 뭐가 해야 된다? Late.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 Late. 저 late는 무슨 뜻도 있고 늦은.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늦게.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뭐였냐? 뭐와 뭐의 형태가 어떠네? 부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같은. 그렇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녀석이었죠. late는 자기 혼자 어떤 늦은, 늦은. 어찌 늦게. 늦게. 그럼 같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얘들 한번 쭉 소환해 볼까요? fast. 그렇죠. fast가 있었죠. 빠른 빠르게죠. 빠른 빠르게. 그 다음에 또? hard. 그렇죠. 어려운 이란 뜻도 있고 어렵게 힘들게 열심히 이란 뜻도 있었죠. 또? 네. 또? early. 그렇죠. early도 있었죠. 어떤 일찍 어찌 일찍. 됐습니까? 또 뭐도 있었더라? 뭐 이 정도 생각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뭐든 어떤 얘기도 했느냐? latel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번 추석에 만나지 않았다. 얘는 전혀 관계없이 무슨 뜻이다? 최근에다. fastly라는 단어는 없고요. hardly라는 단어는 있죠. hardly의 뜻은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라는 빈도 부사였죠. hard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뭐 early 이런 건 없고요. 뭐 여기 near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near. near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까이에. 가깝게. nearly는 아무 관계 없이 무슨 뜻이냐면 almost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는 애들 쭉 얘기한 겁니다. 주의해야 할 단어들이죠. 최근에 일어나서 놓쳤다가 아니고 늦게 Mike got up late this morning, so he missed the school bus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뭘 배웠는가를 다시 한번 더 되새김질하고 내가 뭘 몰라서 틀렸구나. 다음번에 난 틀려야 되겠지. 한 시간. 7번 빈칸에 알맞은 말. Would you like to have 지금 이제 뭐야? Would like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네. Would like는 무슨 뜻이니까? Do you want? 그렇죠.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o you want? Do you want 하고 똑같은 뜻이 있어. Like 그냥 like는 좋아하지만 would like는 원하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하십니까 한 거죠? 뭐 하는 것을 케이크 드시는 것을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쭉 봤더니 안 되고 안 되고. Would you like to have much cake? 뭐 될 수 있겠죠. 되고 되겠죠. 됐습니까? 네. 묻는 문장인데 왜 any가 안 돼? 묻는 문장이면 당연히 any인지. 근데 이거 뭐 하는 표현이야, 지금? Yes. 그렇죠. yes라는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케이크밖에 없다. 됐습니까? 뭐 고기 내놔라 이러지 마라. 됐습니까? 우리 고기 같은 거 없으니까. 뭐 먹고 싶으면 케이크 먹고 지금 먹겠니? 라고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 그치, 규현아? 네. 그치, 이게 권유하는 거지, 그치? 여기 n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애도 있다니까. 그치? 어떻게 생각해? 수업시간 제대로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 건가?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 가능하겠죠? 네. 안 되는 건 some은 안 되죠? 네. man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네. n이 되죠? 네. 그 다음에 man이 됩니까? 아니요.
N이 되죠. 답은 4번, 5번인데 뭐가 더 답일 것 같아? 4번이 더 답일 것 같죠. 그렇습니까? 7번 문장은 7번 문제를 정리하면 뭐와 뭐에 대한 얘기야 이거? 그렇죠. some과 any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some과 any 뒤에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고 셀 수 있으면 복수형인데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not이 있지도 않으면 some이고 반대로 not이 있거나 물으면 any지만 이와 같이 권유할 때는 some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not도 없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었다? 어떤 뭐뭐라도였죠. 어떤 뭐뭐라도. You can do anything이었죠. 너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 할 때 이거 분명히 묻지도 않고 나도 없는데 애니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썸과 애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권유하기 때문에 묻지만 썸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고 여긴 낫이 있고 애니를 쓰는 게 어? 뭐 보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There is no cheese in the kitchen 하고 갔다고 했죠. There is no cheese in the kitchen. 부엌에 전혀 치즈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없습니다. 네, 얘는 왜? 밑줄친 어찌시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거 뭐하라는 거지? 뭘 뭐지? 꾸미냐? 그렇죠. 뭘 꾸미냐죠 이거. 쓰임이라 그래서 쓰임, 역할. 야 너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네. Well 너 하는 일 뭐야? Hard 너 하는 일 뭐야? Soft 하는 일 뭐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보고 얘가 뭘 꾸며주는지 보면 되겠네요. They can swim well. 그들은 수영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들은 수영을 잘할 수 있다면 잘 이란 말에 잘 그들이야. 잘 수영할 수 있다야. 잘 자리야. 잘 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well이 하는 일은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뭐 동사 수식이다.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다. 잘 수영할 수 있다. 선생님. 넵. 여기 뒤에랑 여기는 안 매기시는 거. 에? 안 매긴 거 있는 사람. 내가 여러 개를 쫙 펼쳐놓고 한꺼번에 하다가 끊어놓은 거 여기 있어. 저만 가냐? 오케이. Edward studies hard. 뭔 소리고? Edward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열심히 Edward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죠. 얘가 얘를 꾸며주고 동사 수식이죠. 어찌 하다를 말. 어찌 수영한다? 수영 잘한다.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I closed the door softly. 나는 그 문을 어찌 닫았대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나는이야. 부드럽게 닫았다야. 부드럽게 문이야. 부드럽게 닫았다. 그렇죠. 또 동사 수식이죠. 부드럽게 닫았다. 그 다음에 she comes home early. 저 그녀가 집에 언제 왔대요? 일찍 왔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그녀야. 일찍 집으로야. 일찍 왔다야. 일찍 왔죠. 그렇죠. 일찍 온다네요. 미안합니다. 동사 수식이죠. 어찌하다를 계속 만들고서 어찌하다, 어찌 온다, 일찍 온다, 어찌 닫았다, 부드럽게 닫았다, 어찌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어찌 수영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We feel really happy today. 우리가 오늘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든다. 그렇죠. 어찌 어떤 기분 든다고? 정말 행복한 기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수식하고 있어?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 수식하고 있죠. 정말 느낀다야. 정말 행복하니야. 정말 행복한.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번 문제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네. 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나머지는 어찌하다 어찌하다 얘는 어찌 어떤 정말 행복한. 얘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구나 라는 거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뭘 묻는 거지 몰랐다면 뭘 묻는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의도를 모를 수가 있어요. 9번 many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many caps, many time 2번이죠 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caps 이거 참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은 모자를 그렇죠. 너 갖고 있냐? 개수 묻는 거고. 스미스, Mr. Smith doesn't have much time.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I can see many cars. 많은 차들 on the highway. 하이웨이가 뭘까요? 고속도로. 저 나는 고속도로 위에서 많은 차들을 볼 수가 있다고. Amy invite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to her house. 그녀의 집에 초대. Invite 뭐하다? 초대하다. 오케이. 그러면 invent는 발명하다. 됐습니까? invitation은 초대장. 그렇죠. 초대죠. 초대. invitation card. 초대장. 그러니까 Amy invited many people to her house. There aren't many shops. 많은 가게들이 있진 않다. In this village. 이 동네에는 village의 뜻은 동네. 그렇죠. 마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는 가게가 많진 않아. 그래서 many shops, many people, many cars, many caps.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들 쭉 오고 있고 much time 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many와 much에 대해서 뭐 이거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10번.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써라. 공통으로 알맞은 말. 오케이. 그러면 is there 무슨 problem with you?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너 문제 있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너 뭐 골치 아픈 고민거리 있냐? 라고 동희한테 동희 저런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으면 그렇죠. 동희 너 문제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books on the table? 그러니까 책이 뭐 탁자 위에 없단 얘기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는 뭐 하고 있고 하나는 not 들어가 있으니까 뻔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복수형이죠. 프라블럼. 프라블럼은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골칫거리, 고민거리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답은 당연히 뭐겠다? 네. any. some과 any 뒤에는 셀 수 있건 없건 다 올 수 있죠. 네.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규칙을 지키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이거 진짜 뭐 상대방한테 좀 걱정거리가 있으라고 그렇죠 권유하는 거죠.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여기는 묻는 문장에 뭘 쓰지 않는다. some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상대 표정이 완전 막 뭐 표정이 정말 안 좋아. 틀림없이 골칫거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뭐라고 물을 수도 있다. is there some problem with you? 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이건 진짜 골칫거리가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묻는 문장에 정상적으로 any를 쓰고 problem이라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 거죠.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너 골칫거리 있냐? 됐습니까? There aren't any books. Not any 보이죠? 네. 그러니까 there are no books on the table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는 묻고 하나는 not이 있어서 사용된 some이 아닌 any를 쓰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기에 7번에서 나왔었죠. 됐습니까? 케이크 셀 수 없고 치즈 셀 수 없죠. 7번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들 두 개 나왔고 한 번은 권유했고 한 번은 없다라고 해서 not이 있었습니다. 10번 문제에서는 진짜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not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위치가 어색한 거 해놓고 never,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이야. 뭐의 위치? 빈도부사. 그렇죠.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한 거죠. I can never find my dictionary. 여기 난 넘 뭐가 돼요? I can't. 그렇죠. I cannot find my dictionary. 맞죠. not 위치에 never 들어갔으니까 맞죠. dictionary의 뜻은? 사전. 그렇죠. 난 사전 못 찾겠다 이 말이죠. 나는 저 절대로 내 사전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Bob always tells me funny stories. 여기에서 tell이라는 뭐가 보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잘 왔죠? 네. 오케이. 그래서 Bob은 항상 나에게 웃긴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만약에 Bob이 나한테 웃긴 얘기를 안 해주면
Doesn't tell me funny stories. 여기에 doesn't tell을 만드니까 doesn't 자리에 always 써서 맞죠. 그 다음에 Jerry usually go to bed at 11. 제리가 보통 11시에 자러 간다는 얘기고 여기에 go라는 뭐가 보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앞에 잘 왔죠. 만약에 Jerry가 11시에 자러 안 가면 Jerry doesn't go to bed at 11. Doesn't go. Doesn't 자리에 usually 왔으니까 또 맞는 거죠. My father sometimes cleans the house. 나의 아버지께서 가끔씩 저 가물에 콩 나듯이 집을 청소하신다. Cleans라는 뭐가 보이고?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보이고 앞에 있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집 청소 안 하신다면 My father doesn't clean the house. Doesn't clean 자리에 sometimes 잘 와 있죠. Not 들어갈 자리에 와 있고요. Sue and I are Sue and I 뭐 어디 틀렸죠? 뭐라는 무슨 동사? 위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조비 뒤죠. 조비 뒤. 그렇습니까? Sue and I were often late for the class죠. Sue and I. Sue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was야. We were야. We were. 그렇죠. We were often late 해야 되겠죠. We were often late for the class. 우리는 자주 수업에 지각했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are의 과거형이 were가 왔고 be 동사 뒤에 often이 와야 되는데 틀렸죠. 빈도 부사의 위치에 대한 문제. 다음 이번에는 밑줄을 안 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번 문제보다 이런 식으로 11번처럼 밑줄 쳐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고르라는 것보다는 12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서 어색한 걸 고르라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죠. 오케이. 그러면 he has a little water. 자, 첫 번째 보기를 보자마자 아 이거 그거 묻는구나. 그렇죠? 뭐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a little하고 또 little하고 또 a few하고 또 few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얘들은 어떤 표정 그리면 되고? 그렇죠. 긍정적 표정이고 얘들은 어떤 표정? 부정적 표현. 내 안에 not 있다. I have few friends. 뭔 뜻이야?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라고 not이 있는 해석을 알았죠. 그 다음에 얘들을 이번에는 요렇게 공통점이죠. 요렇게 얘들의 공통점은 플러스 무슨 명사고? 복수 명사고. 얘들은 단수 명사죠. 셀 수 없는 양을 얘기하고 단수 명사. 그리고 이때는 지금 여기에 리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시컷 막 하다 보면 헷갈려 가지고 여기에 있는 a little은 I am a little scared 할 때 이거하고는 달라요. 오케이. I have a little money 할 때 선생님 이거 둘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이거 둘이 뭐가 달라요? 시가 다르죠. 시가. 그렇죠? 얘는 무슨 시야? 이건 어떤 시죠? 왜 뒤에 뭐가 왔으니까? 명사가 왔으니까. 나는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어떤 돈 갖고 있다고? 약간의 돈. 그럼 얘는 I'm a little scared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야? 나는 약간 두렵다. 그렇죠. 난 약간 겁먹었다 이 말. 난 약간 두려워 이 말이죠. 그럼 이번에 얘는 무슨 시야? 그렇죠. 이거 어찌 시죠 이번에는. 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scared가 무슨 뜻의? 겁먹어요. 이란 뜻의 형용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또 뭐 she is a little girl 할 때 이 a little 또 다르죠. 그렇죠? 네. She is a little girl은 무슨 뜻이야 이거? 그녀는 작은. 그렇죠. 그녀는 어린 소녀다 이 말이죠. 여기에 얘, 이 어는 얘 때문에 온 거고요. A little 뒤에 옷이 a littl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오가야 되는데 girl은 분명히 셀 수 있는데 뭐지? 이건 어린이란 뜻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과에서 집중적으로 배웠던 건 요거야. 됐습니까? 뒤에 명사가 와서 어떤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이 약간 있음을 얘기하는 때 쓰이기도 하지만. 어찌 어떤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저 어린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얘들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은.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첫 번째 물 봤더니 he has a little water는 맞습니까? 어쨌든 틀렸습니까? 그렇죠. 그는 물이 약간 있단 말이죠. water 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아 그래도 지금 사막을 건너갈 예정인데 그래도 물이 좀 있으니까 죽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는 약간의 물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ate some cake. 그녀가 케이크를 좀 먹었다는 얘기죠? 네. 그쵸? 그러면 일단 some이 사용됐으니까 첫 번째 따져봐야 될 건 내가 와도 되냐 안 되냐. 네. 그쵸? 셀 수 없는 명사죠, 케이크. 아니요. 케이크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누구하고? 케이크하고 브레드하고 똑같이 어라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some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some time, some money, some cake 된단 말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따져야 될 건 여기에 not이 있는가 없는가죠. 네. not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럼 그것도 통과했죠. 네. 그럼 이게 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건 거죠. 그러니까 some에 대해서 봤더니 some 뒤에 케이크 오는 것도 문제없어. 셀 수 없는 명사 단수형으로 오면 되니까. 그렇다고 not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묻지도 않아. 얘도 맞다. 3번이 틀렸죠 뭐. 너무 뻔하죠. I met 뭐 해야 되겠다? Many friends 해야 되겠죠.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will buy a few pens. 4번 우리가 펜 몇 개를 살 것이다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복수형 왔죠. 됐습니까? 우리 펜 몇 개 살 거야. 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we will buy some pens 해도 되겠죠. 우리 펜 좀 살 거야. some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그래서 어? 뭐야? 두 개가 틀렸군요. 됐습니까? 답은 두 개죠. 3번, 5번입니다 이거. 네? 됐습니까? 이거 3번, 5번이에요. 진짜요? 예, 3번, 5번입니다. 틀린 거 두 개잖아요. 혹시 5번, 내가 몇 번 맞다고 채점했어요? 3번. 5번 했는데 틀렸다는 사람. 맞은 겁니다. 됐습니까? 책이 잘못된 거죠, 지금. 됐습니까? 풀면서 답을 두 개 고르거나 이상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요. 이상하다, 그거 알죠? 그렇죠. there, 왜 there are가 아니고 왜 there is 해야 돼요? 뒤에 셀 수 없는. 그렇죠. 이거 셀 수 없는데 어떻게 복수형으로 취급하냔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uch. 그렇죠. much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출제자가 잘못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만 따졌냐면 얘들 뒤에 얘들이 오는 게 맞냐 아니냐만 가지고 문제를 지금 만든 거야 지금. A little water, some cake, many friends, a few pens, lots of milk. 맞아. 그리고 lots of는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여기에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지금 모두 골라라 라고 해야 되죠 이거. 됐습니까? 이게 몇 번 문제였냐 하면은 12번이었죠. 여러분들의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지 뭐.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정오표에 없던데. 내가 정오표 받아갖고 봤는데 이 자식들이 똑바로 책 안 만들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 13번.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 세 번, 제가 이거 다음번에 할 때, 아, 내가 그 재시험 칠 때 또 답지 보고 매길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5번 했는데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다 골라주세요. 13번.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 보기와 같이 바꾼답니다. 뭐 근데 봤더니 My sister put her skirt on, my sister put it on. 이거 제목을 쓰면 되겠죠? 이거 뭐 제목이 뭐예요? 이어동사. 그렇죠. 이거 이어동사죠 이거.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사이에 낀 가야 되고 그냥 명사일 때는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my mom picked up the 이럴 줄 알았어. picked up the dishes slowly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엄마가 천천히 접시를 뭐 하셨다? 집어 드셨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집어 올렸다. 됐습니다. 아닌가요? 맞는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바꾸란 얘기는 이 문장에서 뭐를 뭐로 바꾸란 얘기야? the dishes를 됨으로. 그렇죠. the dishes를 됨으로 바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mom picked them up 해야 되는 거죠. Mom picked them up slowly. 몇 번째 오는 거? 세 번째, 1번, 2번, 3번. 그래서 the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m picked them up slowly. 13번 문제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네. Her skirt 안만 길어봤죠? It. The dishes 안만 길어봤죠? 네. Them. Them으로 됐을 때는 사이에 낑겨 있어야죠. 오케이. 의도를 몰랐다. 맨이 프랑스로 문단 많이 안 돼. 맨이 훔치는 거지. 어? 그다음에 얘는 이어동사 때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가 헐 스코치를 갖다가 안 만들어봤자 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리스트를 내는 거지. 데미, 데모. 왜? 맨이 프라운이 많이 내네. 얘는 왜? 영화밖에 안 썼어. 희한하게 문제 푸는 놈 있다니까 보면. 시원하게. 되게 창의적이다. 계속. 근데 뭐 좋긴 한데 창의적이고 좋긴 한데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전혀 상관 안 하고 내 맘대로 푼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통용사가 그렇지 않다. 네.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했는데 뭐 보기에 fast, nice, carefully, slowly, clearly 돼 있어.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는 모두 되고 어떤 어찌 되는 거고 얘는 어떤만 되고 얘들은 다 어찌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ndrew speaks 했어. 그럼 Andrew가 말을 하는데 fast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럼 어찌 말한다가 돼?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하나. 그 다음에 nice 말한다는 안 되죠. nice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돼? nicely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멋지게 말한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한다. carefully. 되죠. 천천히 말한다. slowly. clearly. 어찌 말한다. 그렇죠. 또렷하게, 명확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여기 무슨 시즈로 들어갈 자리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 어찌시 들어가야 될 줄 알고. 그럼 이 중에 어찌시 될 수 있는 건, 얘는 어떤 어찌 다 되니까 빠르게 말한다 되네. 근데 얘는 멋진 말한다는 안 되고, 얘가 들어가 싶으면 nicely 돼야 되고, 얘들은 형용사에 ly 붙인 애들이기 때문에 다 부사란 말이죠. 명확하게 말한다, 천천히 말한다, 조심스럽게 말한다. 됐습니까? 15번. 오케이, 칼질하기죠. 어디에, 그 교실 안에는 누가, 몇 명의 학생들이, 무슨 시제에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하나가 있어, 여럿이 있어. 여럿. 그렇죠. 그러면 there are의 과거형인 there were. 그렇죠. 그러면 칸이 두 칸인데 there were some students. 그렇죠. There ar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안 되겠죠. 됐습니까? not 없죠? 네. 묻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응용 문제. 교실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 거야. 이걸 만들어 볼까, 이거 가지고. 그럼 교실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re were few students in the classroom 하면 교실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학생 few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som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똑같은 뜻으로 뭐 there were a few students in the classroom 안 되겠죠. 근데 a few를 쓰려니까 칸이 안 맞죠. 네. 다음 계속해서 대화에 미쳐진 어법상 어색한 것.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하고 있네요. 오케이. 뭐
usually에 대해서 맞았나요? 틀렸나요? 일단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이 뭐예요? 빈도부사. 그렇죠. 빈도부사의 뭐겠어? 위치. 그렇죠. 여기 두라는 뭐 보여? 일반 동사 보이죠? 조비디 일반 앞. 그렇죠. 맞았죠. 그 다음에 on Sundays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on Sundays는 뭐하고 똑같았다? Every Sunday. Every 뒤에는 셀수? 없어요. 있는 것의 단수형. Every 뒤에는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수로 해야 돼. Every time. 돼, 안 돼? 돼요. 그렇죠. 무슨 뜻으로 돼? 저러고 있죠. 매번이죠. 매번. 매시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매번이죠. 매번. Every 뒤에 time이 왔다는 얘기는 time이 셀수? 있는 뜻이고, 있을 때의 뜻은 시간이야, 번이야. 번. 그러니까 every time은 매 번이죠. Every money,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네. money 어떻게 셀래? 됐습니까? 네. every people,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그쵸? every people, 그쵸? every person 해야죠. 모든 사람들, every person. 됐습니까? people은 왜 안 돼? 셀 수 있긴 한데 복수라서 안 되는 거죠. people의 단수형이 뭐야? person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도 그래서 어쨌든 맞았고요. 그러니까 너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는 일요일마다 너는 보통 무엇을 하니? 라는 뜻이죠.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그랬더니 뭐 3번이 틀렸죠. I usually read. read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럼 usually는 일반 동사 앞에 가야죠. I usually read 해야죠. I usually read some books at home. 난 보통 집에서 책 몇 권을 읽어. But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인데 지난주에는 딴 일 했으니까 지난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시제 돼야 돼? 과거 시제. 그렇죠. 자신의 습관을 얘기할 때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만 언제 있었던 일이니까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은 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딴짓 했으니까 I went shopping 난 쇼핑하러 갔다. 네, 그러나 맞고요. 그 다음에 last Sunday랑 went랑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요.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7번 계속해서 틀린 거 골라라. The math exam was not difficult.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수학시험은 어렵지 않았다. 수학시험이 어렵지 않았다.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The math exam 안만 길어봤자? It. It이니까 it was not difficult. difficult 뜻은 뭐고? 어려운 이란 형용사니까 비동사 뒤에 와서 어렵지 않았다를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1번도 틀린 거 없고 2번도 틀린 게 없죠. 그러니까 수학시험이 어렵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계속해서 B가 Yes,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y 하고 있죠. 그래, 내가 뭐 했대요? 나는 대답을 했죠.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대답했습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답니다.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어떻게 질문했대? 매우 쉬운. 네. 지금 매우 쉬운 돼 있죠. 매우 쉬운. 네. 그럼 뭐가 틀린 거야? Easy. Easy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Easily. 그렇죠. Easily가 되는 거. 매우 쉬운이 돼 있잖아. 그럼 매우 쉬운 대답했어? 매우 쉽게 대답했어? 매우 쉽게 대답했어. 어떤 대답한 거야? 어찌 대답한 거야? 어찌 대답. 그렇죠. 이질리가 하는 일이 answered라는 뭐를 꾸며줘야 되니까? 다시 말해 뭘 만들어야 되니까? 어찌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이 돼있죠 지금 어떤. 그렇습니까?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ily. 매우 쉽게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찌시 와야 될 자리인데 어떤시 와서 틀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립니다. Very easy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렇지? Very easy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 모른단 말이야. Very easily 매우 쉽게 대답했다. 됐습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문제가. 그 다음 18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고르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빈칸에 넣은 lots of many, any, some, a lot이니까 이거 딱 선택지 보자마자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얘 뒤에는 됐습니까? 일단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 하나 일단 뭐
뭐 아니, 어쨌든 봅시다. There is fresh food in the market. 일단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선한 음식이 있대죠. 네. 어디에? 그 시장에는. 됐습니까? 그러면 lots of 됩니까? 네. 왜 됩니까? 내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됩니까? much. 그렇죠. much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many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 셀 수 없는 명사인데 many food가 어디 되냐는 말이죠. There is any fresh food in the market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됩니까? 낫 들어있고 묻지도 않죠. 그렇죠.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선한 음식이라도 있다 이런 뜻도 어색합니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렇다면 any가 안 되니까 반면에 some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lot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됩니까? 얘는 무슨 뜻이야? 많이. 그쵸. 많이 신선한, 많이 신선한 음식 되겠다. 그치? 네.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많이란 뜻이기 때문에 안 돼요. 네. 많이 신선한 음식 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많은 신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많이 신선, 매우 신선한 음식 있다 하고 싶으면 얘 대신에 이런 거 넣으세요. 네. There is fresh, fresh food 이런 식으로 엄청 신선한 음식이 있어 이런 거 넣어야지. A lot 같은 거 넣어서 많이 신선한 만들지 마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뭐 lots of 하고 some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각각 many는 왜 못 들어갔냐면 얘가 각각 못 들어가는 이유가 달라요. many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얘가 셀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고 any가 못 들어간 이유는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not이 있거나 물어야 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럼 그 반면에 얘는 되는 거고 얘는 많이라서 안 되는 거고 계속해서 틀린 게 없는 것끼리 없는 것을 쭉 고르라네요. She doesn't need some help.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그럼 어디를 어떻게 고칠까요? some을 any로 고쳐요. 그렇죠. some을 any로 고치든지 아니면 not을 빼든지 해야 되겠죠. She needs some help 하든지 she doesn't need any help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there are much children in the pool.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그럼 뭐를 어떻게 고칠까요? much를 many로 고쳐야 되겠죠. 네. There are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이 있다. 그다음에 lots of airplanes are flying in the sky.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어요. 오케이. 웬만하면 따져보면 lots of 뒤에 airplanes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lots of는 모두 되고 모두 되는데 much도 되고 이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day고 day 뒤에 are 오는 것도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날고 있는 중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틀린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Will you have some drinks?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묻는데? 썸인데? 권유. 그렇죠.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좀. 그니까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음료수. 음료수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고 그러지 마라. 커피나 뭐 녹차 주세요. 갑자기 이러지 마라. 그렇습니까? 마음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Chris has many pocket money.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고칠까요? Chris has much pocket money. 그렇죠. 포켓 머니는 포켓 몬스터 말고? 용돈. 그렇죠. 용돈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포켓 몬스터는 용괴인가? 네? 미안. 됐습니다. 키에서 들어가는 몬스터. 그렇습니까? 아, 맞네. 포켓볼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답은 뭐죠? 3번. 3번인가요? 네, 저희 이런 거 잘 안 되죠. 됐습니까? 다음 20번. 한 단어로 바꿀 때라고 해놓고 전부 다 a lot of에다 밑줄 쳤으면 당연히 뭐 보면 되는 거야? 얘를 쳐다보면 되는 거죠? 네. 쭉 하다 보니까 답은 2번이네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many people like fishing.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There is much milk in the farm. 그 농장에는 많은 우유가 있다고요. 얘만 much죠. We met many tourists. tourist가 뭘까요? 여행자. 관광객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호텔, 에또 호텔에서 many tourists를 만났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y took a lot of photos at the park. They took many photos at the park. 그들은 어디에서 뭐 했답니까? 공원에서 많은 사진을 찍었다. 사진 많이 찍었대죠. Many photos. 그 다음에 많은 남자아이들이 뭐 한답니까?
즐긴다. 뭘 즐긴대요? 컴퓨터 게임. 그렇죠. 요즘은 컴퓨터 게임 안 즐깁니다. 폰 게임 즐기죠. 많이 즐겨요. 폰 게임 안 하나요? 폰 게임 즐겨요. 요즘에는 다 놀아는데요. 오케이. 얘는 왜? 저요 이거 네 베리즈 줄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아 이거 아니에요. 얘는 왜? 빠르면 되고 빠르게도 돼. 빠르게 말한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아니면 귀찮다. 딱 봐도 느끼기 싫다. 눈 바뀔까? 얘는 왜? 얘는 왜? 포켓몬인데? 얘는 왜? 네. 또 한 번 있었어? 네. 선생님, 제 생각에 또 안 먹인 건지 선생님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 있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았어? 네. 오케이. 21번. 네? 내 편은 이겼어. 왜? 한상에서 여러 응? 제가 뭐라고 했어? 한상에서 여러 번. 그때 잠깐 이거 보니까 Why don't you turn off your smartphone 했는데 네. 뭐가 보이냐 하면 일단은 뭐가 보여요? 아, 이어폰사 turn off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your smartphone을 안만 길어봤자 하라는 얘기죠 이거.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인칭 대명사로 바꾸란 얘기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안만 길어봤자입니다. 네. Your smartphone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is로 바꾸면 why don't you turn it off. 뭐 이어 동사에서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땐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지만 안만 길어봤자 하면 사이에 낑가놔야 된다라는 그 문제죠.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며칠 전 부분에 쓰임이 또 쓰임을 물었어. 됐습니까? 그러면 또 얘가 뭘 꾸미는지 하란 말이죠. 네. 됐습니까? 자,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과가 제목이 뭐다 보니까? 형용사, 부사다 보니까 뭘 꾸미는지를 본 거예요. 얘들이 하는 일이 뭐야? 꾸미는 거잖아. 네. 됐습니까? 자, can you walk fast? 일단 뭔 소리고? 너는 빠르게 넌 빠르게 걸을 수 있니? Can you walk fast? 됐습니까? 아~ 점심 좀 차리시고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빠르게 걷다. 뭐 만들고 있다?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어. 어찌 걸을 수 있니? 빠르게 걸을 수 있니? 됐습니까? 다음, my dog can swim fast. 나에게는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또 뭐 만들고 있다?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빠르게 수영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표시한 게 공통점, walk하고 swim의 공통점 다 뭐? 동사다. 동사라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rabbits are fast animals. 토끼들은?
빠른 종류는 있다. 답은 3번 일곱 가쪼거이. 됐습니까? 얘는 뭐 만들고 있다? 어떤 것. 그렇죠.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어떤 동물? 빠른 동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원 ran really fast yesterday. 뭐 어제 뭐 호떡집에 불났는 모양이죠. 그래서 주원은 어제 정말 빠르게 뛰었다. 그렇죠. 어찌 뭐 했다고? 빠르게 뛰었다. 또 어찌 하다 말고 있죠. 어찌 뛰어갔다? 빠르게 뛰어갔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inished the work fast in the morning.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아침에 어찌 끝냈다고? 빠르게 끝냈다. 그렇죠. 빠르게 끝냈다죠. 또 뭐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 맞습니다. 그럼 가만 보니까 지금 밑줄 친 단어는 전부 다 뭐였는데 전부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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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 였는데 한 놈만 어찌시고 한 놈은 어떤 시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다른 것, 다른 녀석이네요. 됐습니까? 단어가 다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똑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1번. Luckily he passed the exam.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운 좋게도 그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그렇죠. 운 좋게도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운 좋게 통과했다. 뭐 얘는 근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뭘 만들기도 뭘 만든다고 봐도 되고 어찌하다를 만든다고 봐도 되고 또 뭐라고 봐도 된다? 뭐를 수식한다? 문장. 그렇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다라고 합니다. 운 좋게도 그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 벌써 2번 문장을 쓱 훑어봤는데 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She is very lovely and friendly. 그는 매우 사랑스럽고 친근하다. 지금 얘는 무슨 시야 지금? 어떤 그렇죠. 어떤 시죠. 뭐랑 합쳐져서 is랑 합쳐져서 뭐 만들고 있는? 어떻다. 그렇죠. 동사되고 있는 녀석이죠. 그러면 하나는 어찌시고 하나는 어떤시면 분명히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3번 보면 되겠네요. Dad works very hard for our family. 아버지께서 매우 열심히 일하신다. 왜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렇죠. For our family.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신다. 제 얘기는 아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아빠야, 열심히 일한다야, 열심히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매우야?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뭐 만들고 있다?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하다 만들고 있죠. 답은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4번, 5번 보면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그래서 너한테 어찌어찌 뭐 한답니까? 매우 많이 고맙다. 그렇죠. 그래서 매우 많이.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뭐 만들고 있냐면? 어찌어찌. 그렇죠. 어찌어찌를 만들고 있죠. 어? 그러면 4번도 답 아닌가? 어쨌든 어찌죠. 어찌어찌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 그 다음에 왜 때문에 나를 초대해 준 것 때문에 for inviting me. Thank you so much. 엄청 많이 고마워요. 나를 이 for inviting me 해준 것 때문에. Thank you for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뭘 쓴다?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동사를 넣고 싶으면 동 명사 ing 형태로 초대하 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듭니다. Thank you for invite me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나를 초대하다 때문에 고맙다니까 당연히 틀렸다는 것 알아낼 수 있죠? 네. 근데 왜 틀려요 시험 문제 그렇게들? 네. 아니 여러분들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그런 거 자꾸 틀린 애들이 있더라고. 누구요? Thank you for invite me 틀렸다는 거 잡아내세요 꼭. 네.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come to my house죠? Thank you for come to my house 하면 되겠죠?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하고 싶어. Thank you for come to my house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Coming to my house 해야 되겠죠? Thank you for coming to my house 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된다? 나의 집에 오다 때문에 고마운 거야? 와주는 것 때문에 고마운 거야? 와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come을 coming으로 와줘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young couple dance beautifully. 젊은 커플이 어찌 춤춘다? 아름답게 춤춘다. 그래서 얘는 뭐 만들고 있다? 어찌하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찌인데 얘만 어떤 시냐서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2, 23번은 문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건. 오케이. 배웠던 것 중에서 뭘까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해놓고 1번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이 24번 문법의 제목은 뭐다? 썸과 N. 그렇죠. 썸과 N이라는 거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Would you like,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묻는데 저 썸인 이유는 권유하기 때문이죠. 차 좀 더 드시겠어요? 저?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다고? Do you want? 됐습니까? 그냥 like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like는 좋아하지만 would like는 원하답니다. Do you want some more tea? 차 좀 더 원하십니까? 그럼 do you have any notebook? 그렇죠. 너는 공책 있냐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진짜 궁금해서 그렇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묻는 문장에 any를 써야 되는 거죠. 1번에서 1, 2번이 벌써 갈렸어. 그렇죠? 네. 그럼 3번 보면 되겠네요. There are some ducks in the lake. 그럼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Hey, 4번, 5번 쭉 봤더니 낫도 없고 무지도 않네요. 그럼 확인해보면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선생님이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Mom put some oranges in the basket. 엄마가 바스켓, 바구니 안에 오렌지 몇 개를 넣으셨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 T, notebooks, ducks, questions, oranges. some과 any 뒤엔 셀 수 없어도 되고 셀 수 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등이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some과 any에 대해서 이런 식, 아, some과 any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됐습니까? some과 any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하는 걸 이제 감을 익히셔야 되겠죠. 그 다음 25번. 밑줄친 부분과 바꿨을 수 있는 것은 해놓고 a lot of 해놓고 밑줄친 부분과 바꿨을 수 있는 것 물어보놓고 a lot of에 밑줄 꺼놨어. 그럼 얼른 어디 쳐다보면 돼? 쿠키스 보면 되고 그러면 답은 many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Kate ate many cookies because she was hungry. Kate가 많은 개수의 쿠키를 먹었다. 왜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됐습니까? 요거 또 다른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오냐 하면은 because she is hungry 해놓고 만자칠로면서 물어봅니다. Kate ate a lot of cookies because she is hungry.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네, 과거. 그렇죠. 지금 과거에 쿠키를 많이 먹었는데 언제 배가 고파서 과거에 쿠키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네? 현재 배가 고파서 과거에 많이 먹었다가 말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도 주의해야 될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걸 묻는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네. 그 다음 26번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이게 답지가 틀렸더라고요. 오케이. 예, 어법상 어색. 어쨌든 John doesn't drink never coffee. 어쨌든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 것 같아? John은 절대로 커피 안 마신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John은 커피 마신다는 John drinks coffee. 그렇죠. John drinks coffee죠. 그럼 여기다가 never를 넣으면 되니까 John never drinks coffee 해야 되겠죠. John never drinks coffee. 이건 맞은 사람 한 명밖에 없던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써요. 뭐 doesn't drink never를 never drink로 고쳐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never drinks 해야죠. 됐습니까? John never drinks coffee 해야 되겠죠. 그니까 지금 일단 not을 넣고 싶었는데 never는 있어. 그럼 not을 넣든지 never를 넣든지 둘 중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지. not도 넣고 never도 넣고 말 뭐 절대 먹지 않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not이든 never든 둘 중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not보다 never가 강력하니까 never를 쓰면 되는 거고 never는 무슨 부사니까 빈도 부사니까 일반 동사 앞에 넣으면 되는데 3인칭 단수를 써줘야죠. 잔인데요. 잔. 잔은 he잖아요. he drink야. he drinks야.
He drinks죠 당연히. He never drinks coffee. 절대 커피 안 마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누구세요? 칙칙하게. 이어 동사. 여러분 드림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한 대로 고치면 되잖아. 난 never drinks never coffee 되잖아. 어, 아. 좋잖아.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다. 어? 여러분 왜? 아, 왜 안 썼어요? 귀여운데. 얘는 왜 틀렸어요? 얘는 뭐 창의적으로 틀렸어? 이거는 기술을 다르게 생각해. 워치란 메뉴. 그래서 여기 1번이 되는데. 네, 그래요? 나 같아? 이거 워치란 메뉴잖아. 야, 대상. 가부키 같아. 대상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꿨어라. 자, 다음 문장에다 뭘 집어넣거나, 낫을 집어넣거나, 물음표를 붙이라 해놓고, 다음 문장을 읽어봤더니, 읽어볼까요, 다 같이? There are some children in the garden. 뭐가 보여요? Some! 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럼 뭐 그거 하라는 얘기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뭐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There are not some children in the garden. 네? There are not any children in the garden. 이거죠. There are not any children in the garden. There are no children in the garden. 그 다음에 뭐 정원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물어야 되니까 뭐 하면 돼? Any? Are there? 누가? Any children? 어디에? In the garden에. 정원에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꼭 물음표 붙여야 되겠죠. 다 붙였어요. 그랬어요. 꼭 붙였어, 꼭. 그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서라.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일단 뭐래요? I'm thirsty, but I have little water. I'm thirsty, but I 뭐 여기 한 명밖에 없어 이 똥개 똥강아지라 바쁜 거 얘기 하느라고. I'm thirsty, but I have little water 하면서 이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죠. 네. 그래서 어떤 표정 하고 있어? 유동적. 그렇죠. 나는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러나 물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나는 목마른데 물이 거의 없어. 네. 물이 좀 있어요. I have a little water 해야 되는데 I have little water니까 little 얘기합니다. 나는 어가 없는 대신에 내 안에 뭐가 있을세? 맛이 있을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물이 거의 없어. 부정적이다. 이걸 나중에 이제 네거티브 하다고 합니다. 네, 부정적이라고. 그랬더니 I have many water. Here you are. I have 당연히 I have Much water. 난 물 많아. Here you are. 여기 있어. 물을 주면서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thank you 했죠. 이번 문제는 벌써 곧 했죠. 그 다음에 Is Brian a fast runner? 뭐라고 물어본 거야? Brian은 빠른 달리기 선수니? 빠른 주자니? 그랬죠. 그래서 Yes, he is a fast runner. 그러면 B를 fast를 무슨 시로 바꿔서 그렇죠. 그럼 부서로 바꾸란 얘기는 이렇게 써 있으면 뭐 여러분들 눈에는 뭐로 보이면 돼? 얘를 무슨 뜻으로 써서?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쓰란 말이야.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빠르게라는 말을, 그럼 이런 문장,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말로. 그러면 여기에 B에 그대로 써 있는 건 브라이언은 빠른 주자냐라고 했는데 빠르게를 넣으면 브라이언은 빠르게 달리니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브라이언은 달립니까? 빠르게 이 순서대로 작문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럼 브라이언은 달립니까? Does Brian run? 그렇죠. Does Brian run? Does he run?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찌? Fast? Does he run fast? Does Brian run fast? 그럼 여기 빠르게로 문제 들어갔잖아요. 빠르게 뛰는 녀석이냐면 Does Brian run fast? Brian 빨리 뛰냐? Yes.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은 만약에 빠르게 뛴다면 달라지죠. Yes, he is가 아니고 Yes, he does가 돼야 되겠죠. Is Brian a fast runner? Yes, he is a fast runner. Does Brian run fast? Yes, he does. He runs fast. 됐습니까? 오케이. 3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부사로 바꾸라는 말이 빠른을 지금은 fast가 빠른 runner 되어 있지만 빠르게로 바꾸려면 빠르게 뜁니까? 하면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서술형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 이걸 하라. 그러면 끝에 뭐 어쨌든 물음표고 저 how many 보이네요. 네. 그쵸? 그러면 이거 쪼물딱 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뭐하니? 있니죠. 있니. 어디에? 교실에. 됐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 How many boys? How many boys? 있니? Are there? 그 교실 안에? In the classroom.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눈치가 있어야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nice, look for, John, shirt, will, a가 있어. look for의 뜻이 뭐야? 찾다. 그럼 물음표 없죠? 네. 그럼 누가 뭐 할 것이다를 만들면 되겠네. will 있으니까. 네. 누가 뭐 할 것이다? John이 찾을 것이다. 뭘 찾을 것이다? 멋진 셔츠를. 그렇죠. 멋진 셔츠를. 뭐 이상한 문장이네. 그러면 John이 찾을 거예요. John will look for. John will look for. 그럼 look for의 what에 대한 대답 붙이면 돼서 무엇을? A nice shirt. John will look for a nice shirt. What will he look for? He will look for a nice shirt. 됐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 1부만 보여주고 영어로 다 써라 라는 문제. 그래서 불을 꺼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뭐하기? 요청 부탁하는 거죠. 그럼 너는 꺼줄 수 있겠니? 끄다가 뭐야? 끄다 불 Turn off. 단 몇 개? 두 개. 그쵸. The light니까. 어느 걸로 할래? 낀 군거 할래? 꽁지에 붙인 거 할래? 꽁지에 붙인 거 할래? 오케이. 그래서 넌 꺼줄 수 있겠니? Can you turn off? 무엇을? The light. Can you turn off the light? The light. 잠만 길어봤자. Them. Can you turn them off? 뭔가 can you turn off the light? 그러면 상대방이 요청할 때 can you만 되는 게 아니고 will you turn off? Would you turn off? Could you turn off? 4종 세트. 됐습니까? 이거 조동사 할 때 했던 거죠? 네. 됐습니까? 그다음 칼질하기. 누가? 나는. 어찌? 절대. 어디로? 그곳에.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것이다.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아, 내가 왜 틀렸구나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윌 안 써서 틀린 놈들 많죠. 맞아요. 그럼 힌트 줬으니까 빨리 고쳐.
인제 다 했어? 어? 와. 열반송을 다 했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톤이 너. 조금 더 못 간다고. 어. 할머니가 전화해. 어? 태권도 못 간다고 할머니가 전화. 선생님이 전화할 수가 없는데 태권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태권도 못 간다고. 이걸 나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내가 태권도 사범님이 아니, 사, 혹시 태권도 사범님이었나? 나 태국 일장은 잘한다. 나 태권도를 아까 우리. 나 태권도 잘한다고. 그거 못해요. 10년 전에. 지금 다 까먹고. 10년 전에. 10년 전에. 오케이. 그래서 난 절대 안 갈 것이다 부터 만들겠죠. 절대 안 갈 것이다. 난 절대 안 갈 거야. I will never go. 거기에 there. I will never go there. 그래서 여기에 빈도 부사인데 조동사 있죠.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귀. 예, 잘 맞죠. I will never go there. 네. 아, 다시가 있겠네요. 네. 어, again. 됐습니까? I will never go there again.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6, 7번. 6번에서는 A, B, C, D, E 중 뭔가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밑줄 친 우리말, 나는 약간의 빵을 먹었다를 다섯 단어로 만들어냈어요. 다섯 단어. 아, 그럼 나는 약간의 빵을 먹었다. 이거부터 할게요. 무슨 시제야, 딱 봐도. 과거 시제. 그럼 나는 먹었다. I ate some bread. 그쵸. 어? 네 개네. 그쵸.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뭐를 두 개로 만들면 되겠네. 선생님! 네. 23호도요? 아니요!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뭐를 두 개로 만들면 좋을까? 여섯. 그쵸, 썸을 뭐로 바꿀까라고 하는 순간 얘 한번 보고 나서, 됐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썸을? A little. A little. 아, 왜 라스오라 썼어? 어, 필 썼어. 아이 ate a little bread. 난 약간의 빵을 bread 셀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표정은 슬픔. 아우 기쁨. 됐습니까? 네. 뭐 기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부정적인. 난 빵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아니죠 지금.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뭔가 A B C D E 중에 틀린 거 찾기입니다. I usually get up at 8. 내가 보통은 8시에 일어난다. 나의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팩트. 습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비동사 일반 동사 앞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 부사 잘 왔죠. 오케이. 난 보통은 8시에 일어나. But 그러나 I got up early this morning.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가 보이냐 하면 early가 보이죠. 그렇죠. early는 여기서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시. 어떤 일어났다야, 어찌 일어났다야, 어찌 일어났다,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8시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There are some apples and bread. 그래서 뭐랑 뭐가 있지만 사과 몇 개랑 빵이 있지만 but there i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그러면 B는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몇 군데가 있냐면 요거 보이고 요거 보이고 요거 따라서 요거 보이고 요거죠.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연결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랑 요거랑 연결된다는 게 무슨 얘긴데? 수의 일치라기. 어쨌든 밀크는 셀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aren't가 있으면 틀린 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어울리는 거죠. not과 any. 됐습니까? 그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there is no milk. 자, 여기까지 다 맞는 거 틀린데 꼬투리 잡을게. 트집 잡는 거 트집. 네. 이 새끼 이거 어디 트집 잡을까? 어? not인데 썸이야? 그럼 틀린 거죠. 네. 됐습니까? 어? 밀크인데 are야? 그럼 틀린단 말이죠. 근데 뭐 트집 잡을 게 없어. 아이 새끼 이거 하, 트집 잡으려고 그랬는데. 됐습니까?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in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뭐니까? 냉장고. 냉장고에는 우유가 전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사과랑 빵은 있지만 냉장고 안에 우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I ate a little bread. 빵을 약간 먹었고요. 뭐로써? 아침 식사. 아침 식사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빵을 먹었고 사과는 안 건드렸던 얘기인 거죠 지금. 네. 됐습니까? I go hiking tomorrow. 나는 내일 하이킹 갈 예정이다. My trekking shoes are very old. 나의 뭐가? 등산화죠. Trekking shoes가 매우 낡았다. 여기서 트집 잡을 만한 건 우리가 이 과에서 배운 건 별로 안 보여. 하지만 트집 잡을 만한 건 뭐가 있냐면 My trekking shoes 안만 길어봤자 되고 알고 나머지 다 맞단 말이죠. 뭐 트집,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게 있네요. 됐습니까? 부사랑 형용사. 형용사는 여기서 비동사랑 합쳐서 매우 낡았다를 만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트집 잡을 데가 없어. 내 등산화가 매우 낡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문법적으로 트집 잡을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I should bring any food with me. 벌써 트집 잡을 게 딱 보이죠? 네. 그래서 누구 트집 잡을래? 네. 애니를 어쩔래? 썸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나는 음식을 좀 가져가야만 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묻지도 않고 나도 없는데 에디터도 틀렸고요. 나는 음식을 좀 챙겨가야만 합니다. I should bring some food with me. So 그래서 I need a big backpack too. 내가 뭐가 필요해? 커다란 등산 가방 또한 필요로 하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I need a lot of things. 난 뭐가 필요하다?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다. 이 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가 보이는데? A lot of things. A lot of things 돼한데. 돼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a lot of가 many야, much야. many. 그렇죠. many가 되니까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거죠. 나는 많은 물건 써. So, I will go shopping today. 오늘 쇼핑하러 갈 것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d를 any를 some으로 붙였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선수 형, 얘는 왜? 얘는 일단 절대랑 네 이거 미래의 시제요. 그럼 얘는 왜? 얘는 맞춰 물었었어요. 아 많이 들었네. 네. 얘는 왜? 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맞춰야 돼. 얘는 왜? 알겠어? 나는 뭐라지? 누구라지? 수업을 바꾸면야지. 누가? 얘는 왜? 어제 문화 뭐라는 거 모르겠다. 이게 테스트를 부사로만 해야 되는데 그냥 붙지 말고 여기 지금 빠른 러너라고 있잖아요. 빠른 개를 넣어서 문장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까? 그니까 그다음에 얘는 언제 귀엽다. 귀여워. 이거 되게 많이 했어. 이거 이끈 얘기 해주세요. 러너 아이들이 있니? 그다음에 얘는 이거 왜 그리는 거야? 부탁하는 거. 원그레드. 네. 네. 어떻게? 오늘 내려갈까? 몸이 없어. 왜? 머리가. 머리가 딱 났었어. 야. 안 되지. 그냥 왜 언제냐면 여기서 누가 언제냐면 브라이언 뜨니까. 여기서 빠르게. 했고. 좀 빠르게 달리기도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기도 아이고 그렇게 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내가 찍는 게 있어 야 있어 왜 뭐 뭐라고? 나. 뭐 어떻게 하는 거 빠르게 달렸어 달리기는 아니 내가 못 봤잖아 그러면, 나 초이야 라고 해줘야지 Is Brian a 초이야 Is Brian a runner? Who is? 아, who runs best? Is Brian a runner? Who runs best? 이렇게 안 돼?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이거 봐. 어려워. 나 잘하지? 어. 야, 이거 이해가 아직도 안 나. 큰일 났어. 수학적으로 해야 되나? 아닌데? 수학과거든요? 아니지 수학과거든 따로 수학이지 수학과일이라는 거지 과거 수학을 오케이 그럼 수학과거 오케이 다니지 마 잘못 기다려줘 진짜 다니지 마 아니야 아니야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만 더 소유 많이 맞춘다 얘도 왜? 이 시장을 다녀줄까? 못 말하는데 자식아
점을 입시학원이 더 잘 되시는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뭐 이거 테스트를 빠르게 로직한 테스트를 무상 시간 못했어요. 얘는 못 참겠었죠. 너 맨날 내 구가 배경하라고 해주는데 제시 치면은 세 개는 맞을 수 있어. 와 진짜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자유라. 네? 아니 되게 가죽거리였어. 뭐 선생님 좀 꿀밤이 좀 필요해요 그럴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쌤 저 와인 치우게 샀어요. 미쳤죠? 20개 일본 거. 와우.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오우죠. 아니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께 아이니 한국 거라는 거예요. 저 열심히 풀어 이거 하기로 내가 마음 먹었어. 오케이. 그래서 덜 했는, 조사해오기 덜 했는 거, 아니, 덜 했는 거 해오세요. 가만히 있어봐.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네. 네. 괜찮아요. 네. 아, 조용히 해. 아, 괜찮아요. 이거 아직 그거. 아니, 갑시다. 뭐라고? 자 비교할 겁니다. 할게요. 네. 자 비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글 실력 좀 보자. 제시는 다음 수업 시간에 한국어 잘 못해요. 오케이. 그녀는 나보다 크지 않다. 이거 뭔 소리지? 얘가 나보다 작다. 그녀가 나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아 내가란 말로 시작하면 똑같은 말이 뭐야? 내가 그녀보다 작지 않다. 내가 그녀보다 크다 이 말이죠. 작지 않다 해도 되는데 뭐가 작지 않다 해도 되는데 그녀는 나보다 크지 않다면 내가 그녀보다 크다란 똑같은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높은 산은 없다 라는 말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에베레스트산은 세상에서 제일 크다. 제일 높다. 가장 높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나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은 내가? 우리 반에서 잘생긴 우리 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 됐습니까? 자 비교라는 파트가 들어가면 비교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교를 배우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규칙도 해야 되는데 내용도 어려워집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뭐 포커스 저쪽고 일단 비교급과 최상급의 규칙 변화라는 얘기는 뭐 할 거냐 하면은 핫이 더운이죠. 더운 뜨거운인데 얘가 어떻게 된다? hotter. 그 다음에 또? hottest. 이게 동사의 3단 변화하고 상관없어. 네. 됐습니까? 더운, 더 더운, 가장 더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규칙 변화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handsome 이런 게 있죠. handsome. handsome은 잘생긴인데 더 잘생기는 뭐죠? handsome 그런 거 없고요. more handsome 그 다음에 가장 잘생기는 most handsome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2에서는 뭘 배우냐 규칙 변화 좋은 good 더 좋은 better 가장 좋은 베스트 good, better, best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겠단 말이에요. 얘 말고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53에서는 원급 비교라는 게 뭐냐 이런 거 배우겠단 말이야. 나는
이런 거. 이게 원급 비교예요. 누구랑 누구랑 어떻다 이렇단 얘기야. 됐습니까? 이게 원급 비교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아빠만큼 키가 커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이런 거면 내가 더 돌아다 이런 게 비교급 비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는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가장 작다 이런 게 최상급 됐습니까? 자 특징은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는 A하고 B를 비교하는 겁니다. 둘 다 A하고 B를 비교하는데 원급 비교는 이렇다는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 이렇거나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최상급 비교는 비교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란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냐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 이런 말이 오기도 합니다. 최상급 비교는 누구누구들 중에서 내가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못생겼어 뭐 이러잖아요. 됐습니까? 네. 왜요? 아니 왠지 선생님 얘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분위기 같아. 아닌데요? 뭔가? 웃는데? 되게 크게 웃는데? 아니야 나야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안 못생겼어 한 사람 있어. 나보다 좀 더 못생긴 사람 있어. 맞습니까? 어? 이니셜? 오케이. 그래서 챕터 9 미리 보기 비교란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거죠. 네가 언니! 아니요. 어? 동생은? 뭐 이러면서. 아니요. 여러분들 동생들은 이제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언니는 이런데. 뭐. 형은 이런데 말이야. 그렇지? 어? A 뭐 105동 305호에 사는 가는 뭐 저 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교죠. 비교란 무엇인가 하고 옆에 쓰면 되겠죠? 짜증나는. 그렇습니까? 비교란 짜증나는 거죠. 비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뭐 엄친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됐습니까? 엄친 딸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아유 이번에 동창회에 갔더니 나보다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그랬던 애가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나. 네 비교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비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유형이 있나. 자, 비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문장 속에 반드시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제가 더 어때? 너보다 내가 더 커. 그렇죠. 그때 뭐예요? 톨이죠, 톨. 톨의 뜻이 키 큰이라는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어떤이나 어찌시의 모습을 바꿔서 뭐 더 어떤을 만들든지 가장 어떤 만들든지 가장 어찌 만들든지 더 어떻게 이런 것들 만들어서 문장을 사용하며 두 개의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하는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셋 이상을 비교하는 최상급 비교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메커닉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저 단어에 대한 얘기. 그래서 thick, thicker, thickest가 보이죠? thick 어떤 얇은 thick인데 두꺼운이죠. 두꺼운 thick이죠. 더 두꺼운 thicker. 가장 두꺼운 thickest. 근데 thick이 두꺼운이란 뜻 말고 진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한 thick, 더 진한 thicker, 가장 진한 thickest. 그 다음에 키 작은 게 보이죠? 짧은 short, 더 짧은 shorter, 가장 짧은 short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re 하고 most 하는 애들도 규칙 변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인기 있는 popular,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most popular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까지 뭐 어디서 본 적이 다 있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는 뭐가 있냐? good 하고 well은 둘 다 better, best가 됩니다. 그러니까 good은 좋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better는 더 좋은도 된단 말이죠. 더 좋은. 더 좋은, best는 가장 좋은. 근데 well이 잘 또는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well의 뜻이 뭐 많습니다. 사실 well은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니까 뭐 글쎄라는 뜻도 있죠. 글쎄 이런 뜻도 있고 잘이라는 뜻도 있고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잘 또는 건강한 그러면 better가 모두 될 수 있다. 더 잘 또는 더 건강한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건강한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뭐야, 우디하고 눈싸움 하지 마시고 틀림없이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렇게 외워야 돼요.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ad, 나쁜이죠? 네. 또 심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쁜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심한. bad storm 하면 나쁜 폭풍이 아니고 심한 폭풍이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의 뜻은 아픈이죠. 아픈을 쓰고 있네. 아픈, 병든. 됐습니까? 그러면 worse의 뜻은 모두 더 나쁜. 더 나쁜, 더 아픈. 더 심한, 더 아픈. 이런 뜻이란 말이야. 예, worst는 가장 나쁜이겠죠. 가장 나쁜. 그럼 가장 아픈. 가장 못한. 그래서 베스트 드레서는 어찌 옷 입는 사람이야? 가장 잘 입는 사람이죠. 그렇습니까? worst dresser는 가장 못 입는 사람이겠죠. 이것도 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그냥 기능적인 거.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과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기초적인 어떤 단어의 형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표현할 땐 원급 비교에서 자, 원급 비교는 뜻이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as 원급 as 라고 합니다. as 원급 as. as 원급 as. as. as as. 그래서 July is as hot as August. 그러면 요까지 뜻이 뭐냐. 7월은 만큼이나 뜨겁다. 누구만큼? 8월만큼. 됐습니까? July is as hot. as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as가 뭐뭐처럼. 이런 뜻입니다. 뭐뭐처럼. 여기에 as는 뭐뭐처럼이고요. as는 여기에 as는 뭐뭐 여기에 as는 매우란 뜻입니다. July is as hot. 매우 덥습니다. 뭐만큼? 8월만큼. 8월처럼. 여기에 as하고 여기에 as가 뜻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까? 좋아요.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네. 고맙다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비교급이 일단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then이 사용되는데 내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이 then하고 이 then 제발 좀 알겠습니까? 제발 구분 좀 합시다. 됐습니까? 이 then은 그때 그 다음에 오늘 출제한 거에 있죠. 그렇다면 이런 뜻의 den이고요. 이 den은 뭐뭐 보다죠. 보다 이런 것도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이런 애들 있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Australia is larger than England.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크다. 뭐보다 영국보다. 그러니까 다음 최상급 비교는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 더를 좋아해. 최상급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best 이렇게 쓰지 않고 the best 됐습니까? the tallest 이렇게 씁니다. 일단 최상급에 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소수력 문제에서 덜 안 썼어요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뒤에 최상급 오고요. 그 다음에 in, of 뭐 이렇게 돼 있는데 in이 오는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떻다 이럴 때 in을 씁니다. 세상에서 in the world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그 다음 of는 어떨 때 쓰느냐. of는 뭐뭐들 중에서 할 때 씁니다. of my friends 누구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of my friend가 아니고 of my friends. 하지만 in을 썼을 때는 어디 어디에서니까 in 뒤엔 단수명사가 오겠죠. in the world, in my class.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근데 of가 쓰여. 아니, 왜 하필이면. 약 600m와 시속 60km 이동 시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 나누면 됐죠? Christmas is the busiest time. 크리스마스가 어떤 때다? 가장 바쁜 때다. 여기 time은 시간이 아니고 때란 뜻입니다. 때. 예, 여기 더가 보이죠? 그 다음에 뭐 할까? Of the year. 여기에 선생님 왜 단수명사 봤어요? 이거 뭐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 아이 일단 of the year가 1년 중입니다. All of the year, all of the days in the year 이건데요. 원래 줄여서 뭐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급이 뭐냐? 그냥 어떤 어찌를 얘기하고 비교급은 er이나 more를 붙여서 더 어떤 더 어찌. 그다음 최상급은 est나 most를 앞에 붙여서 가장 어떤 가장 어떻게를 만든 걸 보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형태에 대한 얘기 먼저 합니다. 규칙 변화. 대부분의 경우는 er이나 est를 붙인다. 그래서 작은 small, 더 작은 smaller, 가장 작은 smallest. 그래서 이거 l 뒤에 바로 er을 붙이고 또 est를 붙였죠.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다. 근데 e로 끝나면 당연히 e가 있는데 e를 또 쓰면 귀찮겠죠. 그래서 그냥 r이나 est. 그래서 넓은 large, 더 넓은 larger, 가장 넓은 largest 이렇게 만들면 된다. 됐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단모음 단자음이 뭔지는 설명할게요. 단모음 단자음은 뭐 hot 같은 겁니다. hot, hot이나 옆에 big도 있죠. hot이나 big 같은 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모음이 일단 뭔지는 전에도 얘기하는데 뭐 영어의 모음 뭐가 있다. a, e, i, o, u. 아, a, e, o, u라 했죠. 아, a, e, o, u, a, e, i, o, u가 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 한 개만 있단 말이야. 한 개. 그러니까 뭐 앞 뭐 EA나 이런 게 아니고 EA나 뭐 IGH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A면 A 하나, E면 E 하나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자음 하나. 여기에 이게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모자라고 한다 했습니다. 모자. 모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고 했는데 애가 생긴 게 설렁하면 하나 더 써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ig, bigger, bigges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y 말고요. 뭐 알겠습니까?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 est 한다. 이것은 우리가 명사 중에서 y로 끝나는 경우에 i, e, s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규칙이 그거하고 비슷 똑같은 규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y를 i로 바꾼 다음에 er. 그래서 happy, happier, happiest.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행복한, 더 행복한, 가장 행복한. 여기서부터 슬슬 몰랐을 수가 있죠. 몰랐다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여기 뭐, 마치 외워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뭐, ful로 끝나거나, ous로 끝나거나, ing로 끝나거나, ive, 뭐, ive, eve, 뭐, creative, 뭐 이런 게 있습니다. creative,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에는, 또는 이음절 단어, 삼음절 이상의 단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이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자꾸 만나봐야 돼. 많은 단어들을 보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외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OUS로 끝나는 경우죠. 유명한 famous, 더 유명한 more famous, 가장 유명한 most famous 이렇게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여러분들이 많이 자주 만나야 될 녀석들이 보이네요. 이 중에 모르는 단어는 없죠? 네. All, safe, heavy, cute, fat, warm, dangerous, sunny, wet, expensive, tall, delicious.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My sister is more than me. Czech is, English is, Russian이 뭐야? Russian. 러시아어. 그쵸, 여기서 러시아어죠. Ron is the in our class. My mother is the world.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얘기 있는데요. 형용사 플러스 ly 형태의 부사 경우에는 more나 most 이 얘기는 뭐냐? 쉽게가 easily죠. 그렇죠? 그러면 더 쉽게를 y로 끝났으니까 이건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easily 이런 거 없습니다. 네. more easily, most easily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규칙 변화. 아까 얘기했던 녀석들은 두 개는 여기 나와 있죠.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bad, worse, worst, 뭐, badly 나쁘겠는데, badly도 badly, worse, worst, 뭐, ill, worse, worst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ny나 much는 more, most. 그러니까 more는 더 많은 개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양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most도 마찬가지, 가장 많은 개수 또는 가장 많은 양. 그 다음에 little은 뭐가 된다? little, less, least. 그래서 little이 적은이면 less는 더 적은이겠죠. 더 적은. least는 최소의란 뜻이겠죠. 맞습니까? 최소의. 그 다음에 자, late 같은 경우에는 늦은 이란, 이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뭐냐? late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 늦은이죠. 네.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아, 나중에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 뜻일 때, 이 뜻일 때의 비교급과 이 뜻일 때의 비교급 최상급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더 늦은은 later인데 더 나중이는 later란 말이야. t가 두 번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가장 늦은은 latest인데 가장 끝의란 뜻은 last란 말입니다. 마지막의 last죠. 알고 봤더니 last가 late의 최상급이었다. 어느 뜻으로서의? 이 뜻으로서의 최상급이었다. 오케이. 꿀은 설탕보다 더 좋아. 빌은 그의 형제보다 더 많은 사과를 먹었어. 에이미는 마크보다 더 늦게 도착했다. 그의 습관은 내 습관보다 더 나쁘다. 그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들어왔다. 랄랄랄랄라. 오케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